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비참하고 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불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본래 베니게나 카르타고나 이집트나 그리고 로마에서 사용된 사형 도구였습니다. 죄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하고 그 후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사형 도구, 끔찍한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시당함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무시당하셨고 멸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당함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발가벗 기울 때 엄청난 수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여인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실 때 얼마나 수치를 느끼셨을까? 그렇게 벗김 당한 예수님은 사정없이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수치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결국 급소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고통을 느끼라고. 그래서 대못을 박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정말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낮과 밤, 더위와 추위, 해충의 공격, 하늘에서는 독수리 떼가 맴돌고 죽음은 공포와 함께 서서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며칠을 살고 보통은 2, 3일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지치시고 탈진하고 그런 상태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갈 때에도 힘이 없으셔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가야 될 정도로 탈진하셨고 그래서 6시간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분명히 무시당함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속에서 흑인들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바라보며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억울함보다 더큰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생각하며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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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흑의 노예들은 자신들이 그 비참한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실제 십자가를 현실화시키고 십자가 아래에 자기를 그 장소에 옮겨놓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잔악한 일제치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문밖에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을, 박해를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제가 철모르는 시절에 목회하면서 참 많이도 불렀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치노나 연약하원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통스런 일제의 그 잔혹한 신앙의 핍박과 박해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가 예수님의 순환사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인간들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예수님 또한 채찍질이나 가시가 찌르는 아픔보다 십자가 고통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사람들의 조롱과 그로 인한 수치감이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이 가시는 아주 날카롭고 뾰족해서 피부를 찢고 머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관을 벗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도 머리가 아프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가시에 박힌 가시에 있는 독이 뼈를 파고들어 그렇게 온통 뇌를, 머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고통으로 머리 두통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자신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가시관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머리가 아프셨구나 깨닫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장난치다가 침뱉고 머리를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이것은 너 같은 놈이 무슨 왕이냐는 식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짓밟는 모욕이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모욕당할 때 비참함을 느낍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머리통을 치는 그 고통은 실제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해지셨습니다. 가장 비참해지셨고 가시관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자존심과 육체적인 평안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죽음보다 더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수치심, 모욕, 부끄러움입니다. 순환사 곳곳에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들로 넘쳐납니다. 첫 번째는 산헤드린 재판 후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했습니다.
두 번째 모독은 빌라도의 재판 이후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이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세상에 조롱이 이보다 더 심한 조롱이 있을까? 세상에 사람이 조롱을 당하면 이것보다 더 큰 조롱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 달린 이후에 쏟아집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말합니다.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지막으로 못 박힌 옆에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했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겪었던 조롱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단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참 인간은요 참 잔인합니다. 사람 목숨 빼앗는 것도 부족해서 모욕감을 주고 있는 대로 경멸합니다.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모멸감이고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끼면 자살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주 작은 모멸감도 참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마태는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도 섞어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행위를 비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모욕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모독당하고 모독당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 앞이나 법정에서 동일한 모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묵묵히 참아냈고 하나님의 신원을 기다렸던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넉넉히 그 모욕과 고난을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모욕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존 켈빈의 해석입니다.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로 상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전적으로 파괴된 우리들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 수치는 예수님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영광 주셨어요. 저주는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내게 축복 주셨고 지옥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내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즐거운 교환이요 위대한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끄러움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틀어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처형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옷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었다. 예수님은 육체만 억울하게 죽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치부를 가리는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화는 화가들이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놨지만 실제 예수님은 발가벗겨지셨어요. 모든 것을 착취당하시고 하나도 남김이 없으셨어요. 가끔 우리는 인격적인 모독당할 때 인권이 유린될 때 죽도록 분해하고 달려들고 억울해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권이 없으셨어요. 모든 소유한 것 다 약탈당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인권은 1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유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못 박는 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인류 위에 고난당하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의 무감각한 모습을 봅니다. 진리를 살해하고도 무감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전혀 감동이 없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오열하며 고통당하시는데 제비뽑은 로마 병정들은 그 밑에서 웃고 떠들며 술 들이키며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 없이 찬송가를 잘도 부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도 안 하면서 생각할 때 찬송하고 감정까지 살려가면서 화음까지 넣어가면서 아주 잘도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내 삶에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 십자가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십자가 걸고 다니지만 삶으로는 십자가를 한없이 욕되게 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부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 쳐다보면서도 아무 짓이나 다 하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만 내 입 속에만 눈이 뒤집혀 있는 우리들,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우리들,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고 나는 그대로의 나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병정들과 나의 모습이 뭐가 다른 겁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두 강도가 있었다.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세요. 2000년 넘도록 인류가 죄를 찾아냈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악한 강도들과 함께 달리셨어. 두 강도 사이에 끼어 달리셨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사역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 옆에는 불구자들, 창녀들, 죄인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 늘 예수님의 곁에 들끓었어. 그런데요 돌아가실 때에는 강도 사이에 달리셨어. 예수님은요 잠시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린당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공존하시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모든 인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만 무감각했고 그들만 침묵을 했나요? 그들만 조롱했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십자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가 나와 이익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르면서도 십자가 믿으면서도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미 수치와 고난에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 다 끌어내 내팽개치고 불태워버리고 황금 십자가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수치가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수치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닙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고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탐욕과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십자가라면 나에게 필요치 않다고.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2000년 전 십자가 앞에 주저앉아서 독주를 들이키며 희덕거리며 떠들고 있던 로마 병정들하고 다르면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교단이 있지만 과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빙자하지만 과연 정말로 내 안에 그들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것인가? 오늘의 기독교는 과연 세상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영광스러운 신자로 살고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신자로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인류가 만든 형벌 중에 가장 잔악한 거예요. 십자가 기둥에 못으로 박아서 매달아 놓고 그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잔인한 저주의 형틀.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잘 표현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16세기 초 독일의 그르네발트라고 하는, 이 그르네발트라고 하는 화가는요, 이젠하임이라고 하는 성당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단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도록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새겨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상 존재하는 십자가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다가 저희는 이게 시샘이 너무 화상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눈이 빠져라 그 그림을 쳐다보느라고 피곤할까 봐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다음에 예배당 잘 지면 다시 설교할게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찾아보면 되겠어요. 정말로 그림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림 안에는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세례 요한과 그 곁에서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실신한 성모 마리아와 그를 부축하고 있는 제자 요한, 십자가 바로 앞에는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머리를 박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보다 가운데에서 압도적인 크기로 그려진 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에 이미 원근법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르네발트는 이 그림을 예수님을 마치 어린아이가 중요한 인물을 머리를 크게 그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크게 정면에 그렸어요. 여기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고통 그 자체예요. 팔은 뒤틀려 있고 큰 대못에 박힌 손은 경련을 일으키듯 틀어져서 부채살처럼 펴져 있습니다. 두 발에도 대못이 박혀 있고 경직되고 뼈가 돌출된 발밑으로 피가 흘러내리고 날카로운 가시관은 머리를 찌르고 있고 머리는 한쪽으로 떨구고 고통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술은 다 타들어가서 목마름으로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온몸은 더 끔찍합니다. 마치 문둥병처럼 수많은 상처들이 온몸 구석구석을 다 덮고 있고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들이 박힌 채로 피가 터지고 그리고 온몸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숨이 가쁜 듯 가슴뼈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찢어진 옆구리 상처에서는 연신 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 이 모습을 보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정면에서 응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괴롭지 않아
누가 그런 고통이나 비극적인 장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절절 흘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일까요? 수도사들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문둥병자들이었어요. 이 그림이 걸려있던 이젠하임 성당은 문둥병자 수용시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만도 약 2만 명이 넘는 문둥병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강제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격리된 창살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이 그림을 쳐다보면서 창살 너머로 이 그림을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이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아니,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문둥병보다도 더 큰 고난 속에 계시다. 그래서 이들은 진물이고 으깨어진 예수님의 손과 발과 몸을 보면서 자신들의 으깨어지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코가 잘려 떨어져 나간 자신들의 모습을 예수님께 오버랩하며 울며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르네발트의 그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통당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게 동정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둘이 끌어안고 있는데 누군가가 활을 쏴서 활이 두 사람을 관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너는 어떠니? 저도 아파요. 이게 체휼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주님이 함께 당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화살을 맞고 관통한 그 화살로 내 고통을 동일하게 아파하시는 고통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고난이고 고통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도우실 수 있는 것은 그가 문둥병과 같은 고통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동일한 고통 당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만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끼어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건이에요. 마태는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참 억지로라도 다행입니다. 억지로가 되었든 어쨌든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 다행입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고 성경의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본인이 교회에서 이를 간증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속에서 그리고 이 시몬의 간증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생생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저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제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기관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어떤 기관은요 회장을 서로 안 하겠다고 소란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면 회장을 안 할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누군가 억지로라도 회장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들리면 제가 참 고맙습니다. 정말 눈물겹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쩌면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사명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끝까지 빠지는 사람에 비하면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왕에 지는 십자가라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담담히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근심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셨던 길을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 진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취급될 수 없어요. 시몬은 모든 제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제자들 또한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지고 다 죽었어요.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 제자예요. 시몬의 모범을 통해서 성경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 있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선교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감당할 사역일 수도 있고 자기 직업이나 운명일 수도 있겠죠. 자기 자녀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고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무거고 버겁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함께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은 부활이요 영광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십자가의 결론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노동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시몬처럼 자기 십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가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영성이 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